자, 그러면 네. 지금 현재 8시 58분 약 1분여 2분 가까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네, 어느 상황인지 한번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저희 SK 이노베이션은 네. 물적 조난이 맞고요. 예, 공시를 했네요. 아침 8시 때. 자, 차영규 선생님 소개하시죠.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시간 좀 늦어졌습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예, 중요한 일 말씀하시는 네. 거 때문에. 자, 이제 시작을 거의 이제 할 때가 됐네요. 예. 저도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죠? 예, 뭐 동시효과 때 좀 봐야 되겠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IT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예. 오늘 이어질지가 가장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IT 중심으로 사주면 오늘 지수도 조금 선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제 순환매가 돌았던 장세가 다시 돌 수 있을지 그게 일단은 시장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동시효과 때 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호가 분위기는 뭐 상당 부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현재 0.4%, 코스닥이 0.2%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수급이 좌지우하는 장이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주느냐. 아, 조금 전에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온. 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제 지금 동시효과 시작이 됐네요. 카카오 게임즈 일단 뭐 잠깐 말씀드리면 실적 대비,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대폭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에이. 어제 크래프톤과 관련돼서 게임즈들 지금 어제 이제 중국에 이제 또 규제 때문에 네, 게임들이 네, 되지 네. 않았습니까? 오늘 펄어비스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들 일단 뭐 철강주들 중국 규제 이슈가 오늘까지 이어질지 이제 규칙이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하이닉스가 강하네요. 하이닉스가 한 2%대, 삼성전자가 0.7%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덧붙여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줘야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3인방과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 관련주들이 다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오늘 SK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어제부터 좀 강한 게 SK하이닉스가 1.7%, DB하이텍이 1.5%, 삼성전자가 0.6% 정도 올라가면서 IT주들이 오늘 좀 아침부터 좀 강하게 붙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네. 언론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언론 관련주 아시아 경제라든지 뭐 TBC라든지 디지털 조선 이런 것들 좀 한데 뭐 작은 테마들이니까요. 아직 테마주들은 좀 형성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대형주 중에서 순환매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자동차주들이 소폭 상승인데 결국 외국인들 아까 빈집털이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도 저도 주의 깊게 들었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결국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 지금 네. 뭐 어떤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어제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 오늘 이제 좀 규칙이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00억가량 현재 시점에서 사고 있다라는 점 현재 IT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어제 뒤이어서 이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철강주들이 조금 뭐 오늘 반등하네요. 포스코라든지 포스코가 0.8% 반등하면서 그리고 게임주들도 다시 소폭이나마 어제 하락폭보다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국발 규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철강이라든지 더군다나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대네요. 그 교육주들 규제하고 나면 그 시간에 뭐 할 거냐 게임밖에 안 할 거다 중국에서 현지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았었대요. 아 그러면 나 게임할래. 그래서 게임도 때리는 거야. 뭐 그렇다는 뭐 어제 뭐 SNS 상에서 뭐 그런 여론들도 중계 있었다. 뭐 이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뭐 맥락에서 뭐 어쨌든 게임주들 지금 뭐 큰 폭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최근에 좀 강한 게 그 의료 기기 업체들이 강합니다. 의료기기 치과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휴온스라든지 뭐 세운메디칼, 휴비츠 이런 쪽들의 의료 기기 업체들이 네. 최근에 강해요. 이건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의료 기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2020년은 참았잖아요. 치과를 1년 이상 참을 수 있지만 2년 이상 못 참지 않습니까? 관련 업계에 계신 분 저도 이제 주가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요즘 치과 줄을 쓴답니다. 굉장히 뭐 1년 동안 참았다가 예. 나중에 살려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치기공 뭐 이런 쪽들이 있는 친구들은 뭐 야근을 할 정도로 급수가 이렇게 늘어났고 또 한 가지 웃긴 사실은 재난지원금 이제 25만 원씩 받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치과 치료에? 작년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네. 매출 가장 많이 썼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썼던 게 안경교환.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기는 거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네, 안경교환이 1등. 그러다 보니까 휴비치라든지 안경 거만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플란트. 이런 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도 네, 일단은 네. 뭐 조금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바꾸고 이제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뭐 좀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전 국민 88% 국민 뭐 이렇게 받으면 네, 그 돈 중에 일부가 또 일로 갈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또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거죠.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오늘도 어제와 뭐 큰 차이점은 비슷하네요.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가는 장이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장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예. 역시 많이 빠지네요. 이노베이션 예.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주주들 예.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우리가 그 LG 화학 조정 받았을 때처럼 SK 이노베이션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다 밀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2차전지가 조금 완성 업체는 좀 쉬어가고 첨보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분들도 오늘은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업체들도 오늘 중요한데요. 빠지고 있는 거 보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2차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크래프톤 그 흥행이 조금 별로 저조했죠. 네. 오늘 관련해서 그 크래프톤 관련주들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고 최근에 해운주들 좀 조정받고 있고 네, 이게 네. 크래프톤과 관련해서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상반기 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네. 근데 오늘은 또 그런 종목들이 다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쉬어갈 때가 됐다. 크래프톤의 공모 저걸 보니까 네. 신규 상장돼서 따상 상다고 올라간 이거는 맞는 거야? 이런 주의 환기가 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IPO한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손을 좀 들이댄 게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는 하반기로 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게 이제 135일 룰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나오고 135일 내에 상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네. 페이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고 135일이면 물리적인 시간은 하반기로 미뤄진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카카오페이라는 부분들이 네. 또 미뤄졌고 카카오페이도 뭐 가격 조정하라고 했으니까 네네. 뭐 정부가 그 칼을 들이대는 게 맞냐 안 맞냐는 이제 논란을 친다 하더라도 조금 과열에 대한 얘기들은 정부가 조금 어찌 됐든 네. 간만에 좀 칼을 빼들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중소형주 잘 안 간다는 뭐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아니 동시에 거. 갈 만한 체력은 아니라고 네. 본 거잖아요. 네. 윤조 전부도 그런 얘기를 네. 한 거고. 진짜 다 떨어졌어요. 네. 예. 어디 와. 완전 파란색. 와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차는 올랐네. 이건 뭐 관심 종목이니까. 아 관심 종목이야. 관종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와. 시장에서 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늘 브로커들 좀 보는 시각들도 보면 네. 고객 이탁금은 현재 지금 65조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지금 69조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거래 대금이 이제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현재 체력은 아무래도 그동안 뭐 삼성전자가 쉬어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순환매가 돌 수 있었던 어떤 또 그런 부분들이 되지만 네. 이제 삼성전자가 수급으로 가게 되면 뭐 이게 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 기관도 살 수밖에 없고 기관도 사게 된다라면 둘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IT만 쳐다보게 된다라면 많이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거 또 자금을 이쪽으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처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면 여타 지금 개별 종목 순환매 다 돌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그만 테마주들이 도는 거죠. 순환매에서 종목 순환매가 아니라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제 테마도 더 이상 찾을 만한 것들은 뭐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되면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계단 제가 볼 때는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3,300까지 삼성전자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쉬어주는 사이에 순환매가 돌면서 수익률 다 챙겼고 네. 다시 이제 또 땡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 순환매 돌 때 네. 순환매가 안 왔어요 저한테. 네. 그러면 이 저는 그냥 패스된 거죠. 패스되신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고요.
네. 그 종목 선택은 잘못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순환매를 패스 당하셨을 정도로 기다리신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네. 따라가서 매매한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갖고 계시면서 네. 올해 내내 소외를 당하셨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이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쪽에 속하지 않은 기업 갖고 패싱을 당하셨다라면 네. 차제에 한번 좀 포트폴리오 교환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어떻게 또 뭐 생겼어? 아니, 그 아시잖아요. 저 짱 살짝 왔다 갔잖아. 아니 근데 패싱은 아니지 뭐 살짝 며칠 뭐 좋아. 그거 왔다고 난 인정 못합니다. 아니 무슨 항상 기준을 자기 단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점점 내려서 왔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 그래요? 항상 자기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아 그런 거 얘기해. 그럼 왔다 간 건가? 살짝 그건? 왔다 갔지. 아 그래. 지지난주인가 뭐 맨날 좋다고. 아 이거 갖고. 그게 진짜 안 되는데. 심리적 저항감이라는 것, 많은 이제 심리적 저항감 중에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게 앵커리징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산 가격에 뭐 앵커리징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리고. 거기서 단내림이 있었다는 거지. 예, 예. 아, 저는 지금 태평양에가 있는데, 닷이. 아, 닷을 걷어 올려, 반쯤. 아, 하여튼 외국인들이 지금 900억까지 매수를 늘렸고요. 오늘은 하이닉스 움직이니까 밑에 단에는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밑에 단 주식들 좀 봤고요. 다행입니다. 철강이 좀 멈췄다라는 거. 네. 게임주들 지금 카카오 게임주, 뭐 게임주들은 조금 아직 불안하고요. 조금 훅 밀릴 수가 있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큰 폭의 내림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물론 SK 이노베이션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고 보여지는 SDI가 2.4%나 밀리고 있다라는 거. 네. 천보 대장주인 천보가 2.8%까지 모이고 있다라는 거. 조금 안타깝고 오늘 자동차도 선방하네요. 글로빌스가 2.3%. 그리고 뭐 윤주호 센터장님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행주들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게임주들 개별 테마주 종목들 조금 움직임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강한 게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예, 예. 이게 플랫폼 단순하게 별풍선에서 네. 이제는 광고 수익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이게 네이버 카카오처럼 플랫폼에 따른 효과에 따른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카페 24를 필두로 해서 오늘 이런 쪽들이 좀 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를 좀 살펴보면 오늘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일자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IB 김영이라든지 메가 MD, YBN의 사람인H 같은 경우가 강하고요. 네. 메타버스가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올라가네요. 코세스라든지 옵티시스라든지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항공기 부품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액세스바이오, PCL, 팜젠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들, 덱스터, 이렌텍, 에스코텍 관련주, 카카오뱅크가 이제 금요일 날 상장을 하죠. 관련해서 인포뱅크라든지 알서포트, 한세S24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소폭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정리는 요 정도 네. 해보고요. 뭐 어쨌든 오늘의 뭐 관심사는 단연 SK 이노베이션과 반도체 주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등폭을 조금 줄이고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고 네. 이노베이션의 낙폭은 계속 커지네요. 네, 이노베이션은 불쭉분할. 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확실히 좀 마이너스가 큰 거예요? 이게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의 차이점을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중국집 가가지고 음식을 하나 시켰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네. 짬짜면이 된 거죠. 두 개를 다 한 거죠. 짬뽕과 짜장면을 네? 시켰는데 네.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제 선택에 완전히 하나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짬짜면을 시켰는데 갑자기 짜장면을 탁 내주면서 짬뽕 먹으려면 추가로 시키세요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짜장면 하면 짬뽕 국물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연결실적으로 땡겨오는 부분들인데. 며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예? 아니, 아닙니다. 지금 며칠 생각하신 거. 지금 막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먹을 거는 너무 영원시키죠. 이런 너무 잘 어울린다. LG화학 때부터 좀 들었던. 아, LG화학 때부터. 그러니까 네. 이제. 짬뽕 국물 괜찮습니다. 예, 짬뽕 국물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물론 이제 연결실적으로 땡겨온다. 100% 자회사니까 연결실적으로 땡겨온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결실적으로 땡겨오는 부분들을 잘 인정 안 해주죠. SK라든지, 제가 정리했잖아요. 예, 삼성물산이라든지. 인적 분할은 인간적이고 물적 분할은 물이야. 맞습니다.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짬짜면에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동안 주주들이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들 합니다. 2차전지가 그 적자였을 때 화학 갖고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는 독립을 시켜서 2차 전지를 하실 분들은 추가로 돈을 내십시오라는 논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화학을 투자했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를 보고 투자를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전지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한다고 하니 조금 우리는 일단 그러면 지금 뭐 화학은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화학은 뭐 지금 이제 피크아웃 논란도 있으니 화학은 팔아버리고 나는 2차 전지를 사겠다. 이런 또 뷰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뭐 근데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밀리다 보니까 LG 화학, SDI 뭐 이런 것들 밀리고 2차 전지 다 밀려요? 예, 네, 오늘 다 밀립니다. 다 밀리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었죠. 정말 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보는 참 차트상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 십자형 모양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8만 원을 1,000원대까지 훅 올라왔다가 82,000원까지 지금 훅 올라온 부분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워낙 분석을 잘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지느냐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단순 브로커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 수급이 가장 모든 것 재료에 우선하는 건 수급인데 과연 개인들 분들이 1월 달에 끌어올린 수급을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녹록지 않게 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그동안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를 이런 뭐 좀 삐딱한 시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 그러니까 2020년에 펀드매니저들이 대거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가 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대형주들이 상당히 못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펀드 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펀드 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공통적으로 이 자금이 개인 투자 자금으로 몰려왔거든요. 네. 직접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 사모님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보다 더 좋았다. 뭐 이런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2020년에는 네, 네, 네.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근데 2021년에 돌아와 보니까 삼성전자 쉬고 있는 사이에서 펀드 수익률이 다 회복을 하면서 다시 지금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 여력이 좀 생긴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삼성전자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삼성전자 사면 벤치마크 지수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내가 수익률인데 내가 삼성전자를 삼으로써 내 다양하게 지금 또 저기 올망졸망한 애들 데리고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확 올라가게 되면 이것들 올라올 때까지 나는 또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는 거죠. 내 성적표가. 이건 제 삐딱한 시선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지금 네. 사모님이 수익률이 좋다가 네. 남편이 펀드맨이 좋았다며 삼성전자 네. 덜어가지고 네. 일단 지수 대비해서 딥 인더머니 상태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왔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빠지고 삼성전자 빠지고 나머지가 올라왔으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인더머니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더하면은 예. 나는 든든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시점이 왜 안 사지?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사면 기관들이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뭐 어떤 뭐 내부적인 뭐 요소들 뭐 어떤 분들은 뭐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뭐 폴더블폰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수급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이루어졌고 기관들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라면 네.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매물대 개인들의 매물대를 좀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그 제가 오늘 삼성전자에서 유독 많이 말씀드리는 네. 게 우리 투자자의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 맞죠. 500만 500만 사고 네? 계신데.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무조건 삼성전자도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과연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진짜 안 좋아서 팔았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갑자기 안 사던 그룹이 생긴 거잖아. 맞습니다. 그잖아요. 예. 네? 예를 들면 야구다 이거 야구. 네. 야구에 원래 뭐 예를 들면 연령대가 이만큼인데 갑자기 60, 70대 그런 분들 중에 야구에 갑자기 막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네. 뭐 어떤 스타가 나오고 막 네. 그래가지고 싸이 뜨듯이. 네. 그래서 그런 사람도 확 간 거지. 네. 그러면 20, 30대 원래 야구장 가던 사람들은 그 표를 못 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표를 그쪽에 준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몇백만 명이 갑자기 들어온 거지. 갑자기 작년 예. 연말에. 연말 연초에. 예. 그럼 물건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빈집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 4분기에 피크아웃설 뭐 이런 것들이 저해지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줬을 때의 수급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걸 너무 많이 팔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기관 투자가들 네. 외국인 투자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뭐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다리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네. 나빠가지고 아유 이제 다시는 안 해 그러고 팔았겠냐 이거지. 계속 빠지다가 오르니까 또 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1%대까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대 뭐 이렇게만 지켜주면 네.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 계단식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일단 멈췄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점. 그다음에 셀트리온 3인방들이 오늘 다시 셀트리온이 지금 한 2%,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2%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휴온스라든지 네. 의료 기기 인바디가 저도 지금 가정용 인바디를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우리 그냥 사우나나 이런 데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 네, 지금 너무 부담이. 그래서 가정용 인바디를 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네. 집에? 예. 네. 요즘 그 매일매일 체크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매일 체중계 올라가듯이 인바디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예, 네,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아. 요즘 또 더군다나 그 재택근무니 뭐 이런 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고 예. 어디 운동하러 나가기 힘드니까 예. 예, 집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있고 오늘은 네.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하고 그런 모습들이 특이한 네. 상황이다. IT 부품주들 뭐 고용 빠지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섹터 변한 거 한번 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특별히 변한 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섹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렘데시비르라든지 스코프니트 관련주들 조금 올라오는 거 말고는 오늘은 특이사항은 중소형주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거와 차이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차영규 소장님과 함께 네, 다른 스케줄 있으시니까 아침 또 해봤는데 네.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 네, 우리 워낙 또 목소리가 네. 우리 정 프로나 저도 한 목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 목소리네. 차 소장님 오시면 네. 부려. 아, 아주 그 딕션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 네. 정확한 발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